뉴퀴즈 온 더 크라즈 두 번째 게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두 번째 사연을 가진 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야외에서 촬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뒤에서 둘째 아들이 여기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서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살 누군지 한번 얘기를. 심화반 15번 강하율입니다. 네. 그럼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센터백도 보는데 대체적으로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좀 그렇게. 그럼 부산 아이파크 경기도 이렇게 보러 오시고 자주도 못 가고. 자주 못 가고 바쁘시니까. 마지막 네. 경기는 갔었거든요. 승리도 했고. 맞아요. 승리 5점. 승리 5점. 승리 5점. 본격적으로 부산 네. 아이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부산 아이파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제 20대 때 초반에 이제 데오로얄즈 서포터즈 하면서 안정환 선수. 와! 네. 몇 년 후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 완전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정환 팬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또 팬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탭들 모두 입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네. 더 좋아했던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최애 팬이 아니었다. 그쵸. 최애 선수가 승강전 네. 플레이오프 승강전 2차전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으로 뽑으셨는데 일부러 올라가니까 되게 좋았죠? 잠깐이었지만 그때 당시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얘는 편집을 저는 유튜브로 그때 현장 직관하신 분들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사이 끼고 싶더라고요.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응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데오로얄즈 시절보다 더? 그때 정확히 대단했는데 지금은 더 네. 이제 열정적이고 응원가도 안 쉬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잘 됐다. 그러면 노래를 한번 아 진짜 어떤 거든 괜찮아. 그럼 준비 하나 둘 셋 넷. 오 태강 부산 자 출발. 오 태강 부산 자 출발. 나가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오 태강 부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 또 이어가 주세요. 우리 승료끼리. 네, 이번 시즌 하면은 또 김진규 네. 선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김진규 선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이파크에서는 제일 좋은 선수 김진규 선수인데 플레이도 잘해서 더 좋은데 엄청 잘하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나에게 또 어떻게 팬 서비스에 좀 감동을 맞아요. 받으신 그렇죠. 거구나.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죠. 또 저희 아들이 다 사인을 몇 번 받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잘해주길 중요하지. 하율이가 또 기분도 좋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K리그에서 부산은 이것만큼 최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유성현 팀에 대한 지원을 너무 잘해 주시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대회 나갈 때 버스도 지원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인 것 같은데 박정인 선수? 어린데 자기 자리에서 잘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전에 울산현대 있다가 울산현대 맞아요 이동주 네. 선수도 하고 그런 얘기는 또 유니폼을 새로 또 구매하신다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럼 마킹을 박정인 선수로 저는 노마킹 노마킹으로 물론 선수도 좋지만은 네. 저는 구단이기 때문에 나만은 아주 자 그럼 이상형 월드컵 가겠습니다. 김진규 대 박정희. 자, 하나, 둘, 셋! 김진규. 아. 너무 밑상을 잘하셔. 퀴즈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순서 네. 가져보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자, 문제 갑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유스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매년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하팀인 U15, U18 각각 학교의 현재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U15는 낙동중학교 U18은 개성고등학교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노마킹 선수의 유니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시즌 개막 전에 이거 입고 하율이랑 오는 걸로 네 이거 입고 네. 개막 전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 승리하면서요. 아, 맞아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못 이기면은 어머님 원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no. 있잖아요. 아, 원망을 받으러 입으로 일러. 네네. 어쨌든 오늘 뉴퀴즈 온 더 크라 두 번째 게스트 우리 하율이의 어머님이신 김혜선님 모시고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